학자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요 이제 불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훈민정음 쓰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교 흔적 지우려고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요 정말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요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에 도움을 줬다는 설은요 이미 제야사학계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제야사학계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건요 보통 제야사학계에서는요 약간 카드라설도 좀 다루거든요. 근데 제야사학계에서 이걸 다루지 않았다는 건요 그만큼 이 썰이 왜곡이라는 거예요. 다만 불교계가 자기네 말좀 하자고 그 한글을 그 백성들한테 그 알렸었다? 뭐 그런 업적에 그래 스님들이 나름 백성들하고 소통하면서 알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창제에 참여했다는 낭설까지 붙여버린 거야 불교계에서. 왜냐면요 그 한글 창제 과정에서요 불교계가 협력을 한 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서적이 석보상절이에요. 석보상절이 이제 세조가 승하하기 전에 그 소원왕후가 먼저 승하를 해요. 영화에서도 영화 막판에 소원왕후가 승하하는 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소원왕후가 승하하면서 그걸 그 이제 길이라고 썼다는 게 석보상절이라든지 월인청강지곡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썼다고는 해요. 근데 이 석보상절하고 월인청강지곡 역시요 세조가 이 뭐냐 저술에 같이 참여를 해요. 신미대사가 썼다고는 알려졌지만 세조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신미대사한테 우국 2세 해각 존자라는 법포가 내려진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창제의 공적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물론 신미대사가 세종 때부터 물론 세종이 제2 만리업에나 등장한 인물이에요. 신미라는 스님은. 그래서 세조시대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 그때까지 신임을 받은 왕사인 건 맞아요. 다만 왕의 불사를 전담했던 승려예요.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왕이 숭유 억불 정책을 폈었더라도요. 일부 왕들의 경우는요. 좀 약간 좀 마음의 이런 좀 힐링을 좀 하고자 절에 다니는 스님 왕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국 2세 해각 존자라는 법포를 받았지만요. 문종 때 우국 2세라는 법포는 삭제돼요. 그만큼 이 신미대사의 법포는 신미가 한글 창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돼요. 물론 108은 불교 숫자인 거는 맞기는 맞아요. 문종이 즉위한 이후에요. 유학자들이 그 숭유 억불을 토대로 계속 그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신미의 법포 중에 절반을 삭제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정말 역대급 공이 컸다면 이 법포를 함부로 삭제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했다는 거는 정말 이 근거 자료에 대해서 분석했던 논문들까지 정말 널리고 넘쳐요. 근데 정사가 아니라 창작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한글 창제에 숨겨진 비밀로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연출적인 요소를 넘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얼마나 이, 그, 기록이 발달했냐면요. 조선시대에는요, 사관이 있어요. 왕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적는 사관이 있어요. 심지어 사관은요, 그 24시간 적기 위해서요, 만일에 대비해서 사관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교대로 적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속기록처럼요, 사관이 정확하게 써놓고요, 이, 그 사관이 사초를 편찬한 거는요, 당대의 왕은 못 봐요. 왕이 죽어야 실록으로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종실록은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의 특징이에요. 그 28명의 왕이 그 아니 그 스물 그 스물 몇 명의 그 왕이 어쨌든 28명 맞지? 그 순종까지 합해도 어쨌든 그 왕들이요. 28명 체크해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 인, 명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아, 27명이네요. 아, 미안. 어쨌든, 그 27명의 그 실록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태조 실록에서 바로 태종 실록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정종의 재위 기간 동안 태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태조실록을 만들 수가 정종실록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문종실록 1권에 보면요, 문종 즉위년에 대왕께서 병인년부터 비로소 신미의 이름을 들으셨었는데 금년에는 효령대군의 사제로 옮겨 거처하여 정근하실 때 불러보시고 우대하신 것은 경들이 아는 바이다 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신미의 이름을 들은 것은 1446년이에요. 그리고 세종이 신미를 만났던 것은 1450년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됐던 훈민정음에 신미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보급에는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고요. 그 석고상절이 한글로 언해됐으니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끼워서 맞추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만 그 세종이 그 훈민정음의 반포 이후에요 유학자들이 별로 홍보를 협조 안 하니까 세종이 이제 세조가 소원왕후를 위해서 석보상절을 썼던 거를 보고 수양대군한테 이거를 좀 보완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언해본을 만들라는 추측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소원왕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이게 중전이나 후궁들을 중심으로 절에 다니는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명종 때도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가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봉은사에 자주 다녔었어요. 강남 봉은사에. 그랬을 정도야.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불심이 깊었던 그 이제 모친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거지. 그러니까 세조가 석보상절을 쓴 거는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약간 효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효행을 한 거야. 그래서 유학자들이 효에 대해서는 반발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시 수양대군은요. 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대군이잖아. 그래서 문종보다는 세조가 이 훈민정음을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부담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문종은 대리청정까지는 했었을 사람이니까. 그렇고요. 그 신미가 한글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의 허점은요. 이 최만리 같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사람들한테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작을 반대했던 중세는 정말 넘쳐나요. 근데 유학을 국시로 삼는 나라에서 왕이 망령돼서 천안중앙하고 놀아난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종이 글자 발명을 위해서 이 불교계 산스크리트어의 자문을 구했다. 인도 고대 용어예요, 산스크리트어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요, 그 한글은 음양, 오행, 삼재 이런 요소들의 세계관을 둔 거예요. 성리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청음, 타금 이거는요, 당시 음운학 이론 원리 다 있는 거예요. 자모음 설명할 때도 이 천지인, 그 원리는 그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음 천지인 있잖아요. 그, 옛날에 삼성이 핸드폰에 그 문자 쓸 때 한글 모음을 천지인으로 썼던 건 여러분 알죠? 저는 그때 삼성 애니콘을 썼던 사람이라서. 저 고등학교 때. 저 고등학교 때는 한글 그 천지인 시스템으로 썼어요. 삼성 애니콘. 그러다가 이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S1부터 썼거든요, 저는. 갤럭시 S1 쓸 때, 그때 이제 그냥 그 키보드 쿼티 자판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제 편의상. 제 편의상 쿼티 자판으로 바꿨을 뿐이지. 자.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를 기반으로 했다면요. 세종이 밝힌 창제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논리야. 그리고 이 영화에서 더 막장인 건 뭔지 알아요? 파스파 문자를 끼워 넣은 거예요. 파스파 문자까지 창제에 기여 있다는 설을 넣은 거야. 물론 외국인 한국학 박사들 중에서 게리 레드야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외국인 중에.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파스파 문자가 한글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비슷해 보여.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조선이 어떤 나라냐면요, 몽고라고 그 친원정책을 했던 우왕하고 최영의 반발해서 위화도에서 회군한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예요. 반몽주의자가 만든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몽골 문자의 뿌리거든요, 파스파 문자는. 근데 이 몽골 문자의 뿌리가 되는 문자를 배웠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 좀 옮겨서 분석해 보자면요, 우리나라의 문자를 위해서 일본의 히라가나 배우는 거야. 여러분, 조혜련 씨가 한때 방송 활동 왜 중단했는 줄 알아요? 그 일본어 히라가나 비디오 만든다고요. 그 일본어 그 히라가나 그 알려주는 그 노래를 만든답시고, 그 노래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 집어넣은 사람이야.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에다가 그 히라가나 그 멜로디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조혜련 씨가. 그것 때문에 논란돼가지고 한때 방송 활동 중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나중에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한 그 측에서요, 그 이제 인터넷 강사들 중에서 서민석 씨 말고요, 남자분은 서민석 씨가 있지만 여자부에서 이다지 씨를 섭외를 했어요. 근데 이다지 씨도요, 이번에 좀 약간 문제가 된 게요. 자, 이다지 씨는 이대 사학과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다지 씨를 섭외해가지고 영화 제작사가요, 기존 한글 창제에 대한 학설을 비판하는 영상을 영화 티저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위서에 기반한 반박된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세종이 창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근거를 내세워서 그 정말 이게 비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다지 씨는 이 영상을 내리고 이다지 씨가 SNS에다가 해명했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다지 씨 나보다 누나긴 하네. 1985년생.
그래서 나란마쌈이 홍보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그 뭐냐 명색이 학원 강사면요 역사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화 제작사가 분명 돈 줬을 거예요. 이거 돈 받고 찍은 영상일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을 진실인 것 마냥 홍보 영상을 찍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근데 해명은 본인이 SNS 계정에 딱 올렸다가 지금 이다지 씨가 SNS 비공개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혼동의 여지가 있었으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동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응? 방송까지 출연하면서 스타가 된 학원 강사가 자기의 그 파급력 영향력 이거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번에 이다지 씨는 굉장히 그 이미지를 굉장히 그 깎아먹는 영상을 찍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감독 본인도 그 영화 시작할 때 문구를 넣기 싫었다. 응? 그래서 본인이 한글 신미창제설을 좀 믿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담지 못한 문구라는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 포스터가요. 원래는 기록됐어야 될 역사적 사실이 당시 사관들이 뭐 외부의 압력 때문에 높으신 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진실을 기록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까버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분명 배우들은 이 시나리오를 읽고 출연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뭐 송강호 씨라든지 송강호 씨가 세종 역할이고 전미선 씨가 소원왕후 역할이었고 박해일 씨가 그 신미대사 역할이었어. 욕 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미선 씨는 지금 고인이 된 분인데도 지금 전미선 씨가 좋은 좀 이게 되게 욕 먹고 있어요. 자, 참고로 조철영 감독이 영화 촬영 끝나고 작년 가을에요. 이제 불교TV를 출연을 한 거야. 그래서 신미대사에 대해서 각종 언어를 통달한 천재이며 세종과 나란히 세화대 위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초에 이거는 픽션이다라고 얘기했던 영화 군함도가 낫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리고 신미가 세종을 처음 봤을 때 세종이 왜 절을 하지 않는지를 물었죠. 여기서 신미의 대사가 진짜 압권이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개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미가 절을 안 한 이유는요. 불교를 배척을 하고 그 승려를 개 취급한 거야. 그렇다는 그 유학자들한테 절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첫째 이유예요.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를 개취급하니까 자기가 절을 해서 뭐하냐 이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역적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절을 안 한 거다. 근데 역적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소원왕후와의 약간 접점을 맞추기 위한 장치예요. 이건. 왜냐면 소원왕후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역적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왜냐면 소원왕후의 아빠인 영의정 시문을 태종이 역적으로 몰아버려가지고 죽였어. 그러니까 신미는 죄인의 자식인 건 맞는데 역적의 자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신미대사의 부친인 기문이 왜 죄인이 됐냐면요. 할머니가 상을 당하니까 재산은 안 지내고 인덕궁에 몇 달 동안 출입하면서 그 기생들을 끼고 놀았다는 거야. 성적 문란죄로 귀향을 갔다 온 거야. 죄인인 거는 맞는데 역적은 아니에요. 불효죄로 죗값을 치른 건 맞아요. 그리고 신미대사가 역적의 자식이었다면요.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원의 행적이 왕조실록의 기록이 됐을까요? 김수원은요, 성종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세종 때부터 집현전 학자로 들어와가지고 성종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영화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성종 시대 때뭐 호조 판서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신미대사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유교 쪽으로 관직에 올라갔던 김수온이 여기에 출연을 하면 그 감독이 그런 뭐냐 믿고 있는 불교 스님의 한글 창제서를 뒷받쳐 줄 수가 없으니까 김수온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미가요.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왕노릇이라도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라는 이런 대사를 했는데요. 그 이거는요. 물론 그 그래 약간 사이다적인 대사로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세종인 거를 생각하면 대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유학자들이 암묵적으로 불교를 박해를 가하던 시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대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겠지? 그리고 그 뭐냐 영화에서 또 왜곡됐던 요소가 영화 초반부에요. 일본 승려들이 팔만 대장경을 요구한 게 아니고 팔만 대장경 판을 요구한 거예요. 원판을. 그러니까 세종이 여기서 반대하는데 대신들이 그냥 주자고 해요. 실제로는 반대였다 그래요. 세종이 오히려 야 이거 정도는 좀 줘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대신들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한번 주면 나중에는 주면 안 되는 것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게 신료들이에요. 영화에서는 이 문제를 신미가 등장해서 유능하게 그 해결했고 대신들은 불교를 배척하는 꼰대 이미지로만 그 풀이해버린 게 영화예요. 자, 그리고요, 그 이제 그 영화 장면 중에요. 기역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할 때 고구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시대적 고증이 오류가 된 거예요. 물론 고구마라는 한글 단어가 있지만요. 고구마는요. 조선 영조 때 들어온 작품이에요. 수백 년도 앞에 있는 세종시대 때 어떻게 들어와? 응? 그리고 고구마는요. 처음 들어왔을 때 용어는 감자예요. 고구마는 더 뒷시대에 용어가 바뀐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안 맞아. 단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세종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넘길 뻔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종이 얘기한 건요, 그 세종이 정말 대놓고 줬을까요? 나름 그 국가의 유물인데, 응? 문화적으로 정말 이것저것 신경 다 썼던 군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방송 쪽에서 이게 완전히 이번에 난리를 쳤는데, 그, 조철영 감독이 대놓고 이거, 불교, 이 영화는 불교계 도움을 받고 만든 영화다라고 대놓고 그냥 까버렸어요. 시사회에서요, 영화 제작에 있어서 불교계 지원이 좀 무심양면으로 있었습니다. 하고 밝혀버린 거예요. 거의 이건 뭐 프로파간다 영화야.
영화 제작 과정 자체에도 불교계 인사들이 꼈고요. 근데 이 신미창지설은 원래 불교계에서 주장하다가 근거가 되는 문건이 위장 서류였다는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폐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속리산 국립공원에 가면요 신미 한글공원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허구를 가설로 포장하려는 그 공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리산 갈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종단이 큰 조계종이 어떤 짓을 한지 아세요? 이 영화 개봉에 맞춰서 신미의 생애에 대한 허구의 영상 이런 거를 그 배포하면서 나란말 쌈이 예매권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교계가 세종대왕한테 좀 어느 정도 애증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 공적으로는 불교를 억압한 건 맞는데 사적으로는 불교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친형이 스님이야. 효령대군이.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세종을 가르치고 일깨워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의도적인 주장인 거야.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구요. 지금 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좀 그 신미에 실제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실제 업적까지 지금 깎아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미는 물론 한글로 작성된 서적의 발간에 참여한 건 맞아요. 훈민정음 창제까지 관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했던 업적까지 지금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깎아내리는 거야. 반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지금 불교계가 너무 이게 팩트도 아닌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교권 늘리려고 아주 그렇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고요. 참 그 불교가 참 이번에 영화에 기대서 자신들의 신앙을 비신자들한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뭐냐 이다지 씨가 좀 이번에 너무 논란이 컸죠. 이다지 씨가 이번에 그 영화 그 홍보 영상을 찍었다가 삭제를 해가지고 그 이다지 씨가 이번에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고요. 그 이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이 영화를 제작을 해놓고 원래 송강호 씨가 2015년에 사도라는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영조 역할을 맡았었는데, 근데 그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 각본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철현 감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영화 사도 같은 경우는요, 노론의 음모론을 철저히 그 배제하고 썼기 때문에 나름 좋은 작품이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나란말싸미는 이번에 완전히 욕을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원작의 출판사가요 7원에
법원에다가 이제 저작권 침해를 걸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이제 영화 측이 해당 출판사의 출판물은 이 영화의 원 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 씨하고 소원하우 역할을 맡았던 전미선 씨는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죠? 그 향수기 이거 그 영화에서 커플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관련돼서요. 조금 이제 말미에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나 전할까 해요. 이 영화 개봉을 한달 남기고요. 지난달 6월이었죠? 6월에 소원왕후 역할을 맡았던 전미선 씨가 자살을 했죠. 그래서 전미선 씨는 이 영화가 유작이 됐고, 실제로 전미선 씨가 좀 그동안의 작품 활동에서 죽는 역할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 전미선 씨가 좀 죽는 역할이 좀 많았어요. 그 죽는 역할이 좀 많았고,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도 좀 후반부 장면에 이제 소원왕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소원왕후는 실제로 세종보다 일찍 승하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영화 발표회에서 송강호 씨가 이제 전미선 씨를 약간 좀 이제 좀 존경하는 그런 멘트를 했었죠. 그래서 전미선 씨가요, 그, 좀극 중에서 좀 죽는 역할이 꽤 있었어요. 정말 전미선 씨가 출연했던 사극들 중에서는요, 좀 주인공의 최측근 내지 중요한 떡밥을 가진 인물로 등장해서 거기서 죽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비극적인 엔딩을 많이 맡았었고, 주인공이 그걸 계기로 각성하는 좀 시나리오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미선 씨가 2019년 6월 29일 점심 때쯤에요. 이제 전주에 어떤 호텔 객실에서 그 뭐냐?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이제 매니저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목매고, 그래서 자살로 추정을 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가지고, 자살로 결론 내고 부검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나란 말싸움이라는 영화가 유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요, 그고 전미선 씨를 기억하는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고 전미선 씨한테 약간 뭐이 영화를 뭐 바친다 뭐 이런 약간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나와요. 마지막 자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그게 좀 정말 이 소원하우가 죽는 장면도 나오고 이 소원하우가 그 죽은 이후로 약간 그런 뭐그 유지를 뭐 받들어서 이 창제 과정에 굉장히 그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설정이 되는데, 어쨌든 나란 말싸움이라는 영화는 전미선 씨의 유작이 됐고, 그 뭐냐 전미선 씨의 소속사에서는요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었다고 그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전미선 씨가 이제 최근에 올케가 죽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투병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전미선 씨가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개봉 4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 자살하기 4일 전까지 공식 활동 열심히 했었고 영화 홍보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뜬 거지. 거기에다가요, 이제, 뭐냐, 숨진 채 발견됐던 날에요.
이제 그날 저녁에요.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자신의 대표 연극 중 하나인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연극에 원래 출연할 예정이었었어요. 오후 2시. 그랬었는데 이제 전미선 씨가 이제 극장에 아마 안 오니까 매니저가 찾으러 갔었고 거기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었다는 거지. 그렇고요. 그래서 7월 2일에 발인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황진이에서도 나왔었던 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개봉 직전에 이제 배우 전미선 씨가 자살을 했었는데 뭐 이번 컨텐츠를 빌어서 네, 전미선 씨, 네, 이 영화를 끝으로, 네, 편히 잠들기를 기도드리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영화에 외국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얘기를 2시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얘기를 2시간이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도저히 오늘 편집을 못하겠다. 이거 컷 편집 못하고, 그냥, 그 풀영상으로 그대로 올릴게요. 풀영상으로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빌어서 근데 사실 그래서 역사 왜곡적인 요소로만 봐서는요. 솔직히 이 영화를 추천을 하면 안 되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 왜곡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영화가요, 지금 북미, 중국, 일본, 영국, 아니면 그 기타 여러 국가들로 수출이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외국적인 요소가 큰 영화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거, 상업적으로 수출한다는 것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좀, 이 영화가 전미선 씨의 유작이다 보니까, 전미선 씨의 유작이다 보니까, 좀, 이게, 그렇다고 이 영화의 그 제작진들을 좀, 그래, 정말 너무, 제가 2시간 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깠는데요. 그래, 깔 수는 있어. 좀깔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연기력 자체까지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다, 대부분이 정말 이 주연들이 다 베테랑급이었고, 정말 이 발연기는 아니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연기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정말 이 영화가 유작이 된 분까지 있는 마당에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까지 비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정말 말 많고 말 많은 이 영화 나란 말 쌈이 직접 보고 온제 흑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